밑에는 BMI 타입스크립트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TSX 세컨즈 일랩스다. 요두 개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세컨즈 일랩스드와 BMI를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학습 주제예요. 왜냐니까 우리 이미 세컨즈 일랩스도 공부했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도 공부했잖아요. 그죠? 근데 타입스크립트로 이걸 구현하는 거는 딱히 안 해봤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이건 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 스스로 요걸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렇게 둘다 아는 거예요. 둘다 아는 건데 타입스크립트도 알고 BMI도 알고 그죠? 둘다 아는데 그두 개를 합치는 건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그죠? 근데 이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어드밴스드 과정에 있는 이것들을 우리가 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BMI 타입스크립트는 좀 길어요. 길고 파일로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인덱스 TS 있고 뭐 에러 뜨는 거 무시하시고 그냥 돌리면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BMI 캘큘레이터 있는데 여기서 타입을 다 주어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인터페이스 주어가면서. 근데 요것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곁눈질해 가면서 그죠? 곁눈질해 가면서 한번 요걸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BMI 캘큘레이터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기존에 있던 것은 이렇게 대시로 표시하고 여기 요 녀석을 다시 TS 파일로 만들고 그죠?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녀석도 기존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새 파일에서 인덱스 TS 그리고 라벨드 슬라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디 갔나요? 새 파일 TS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만들어요. 그럼 셋다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텅 비어 있는 상황을 여기 원본에 있는 것을 참조해 가면서 그리고 이 나중에는 원본 이세 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요걸 구현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TSX 세컨드 랩스 이거는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여기 좀 타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타임 부분이 상당히 이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길이는 뭐 요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요 타임 관련해 가지고는 에피소드가 한 10개 정도 더 준비되고 있으니까 그 10개 정도 준비된 에피소드를 참조해 가면서 마찬가지로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인덱스 JS, 인덱스 TSS 둘도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